마을 안티어 유지 분쟁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은 여기저기 마을 안티어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몇 마을에서 사유지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 간의 불화가 생기고 사유지로 행정기관에서 다툼을 중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이런 분쟁 토지를 매입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주시고 민간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마을 앞길 농부 이런 거 다 이제 토지주들이 기부 회복을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등기를 바로 넘겼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 그냥 등기 안 넘기고 있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계시든가 아니면 뭐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 내 땅이라고 그걸 뭐 저 사용료를 내라 보상을 내라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원 생기는 데마다 자기 땅이라고 막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단절되게 못 막지만은 차량 통행이 안 되게는 지금 많이 막고 있어서 우리 저 한상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경찰에서도 아마 좀 머리 아플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진행하셨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상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데는 못해요. 그러니까 연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장암민은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 갔다 오셨나? 여기 내용 아세요? 어디 가셨어? 어? 비둘기에서 잠깐 나갔어요. 여기 내용 알아 이거? 장암민이 길 막으려는 거? 아직 모르나 본데요. 하여간 저 바로 수요일에 나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또 면적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기존에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 관련 이런 법에 인근 시가의 3분의 1을 주게 돼 있어요.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보통 10만 원이면 평당 3, 4만 원 정도 되죠. 감정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계속 이거를 더 달라 더 줄 수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에서도 이제 그분들한테 설득 좀 시키고 왜냐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나가서 보상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보행자 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네, 이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가 지금 지방도가 하나 있고 또 동료조합에서 앞으로 하는 국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도에서 이게 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다가 마을과 마을 이런 데 전부 이제 도도 설치, 인도 설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인사드릴 때 중앙민 구간이 거기 저 극허보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하고 있고 또 도로 저 위험한 데 먼저 하고 있거든요. 중앙민도 지금 보면은 그 교회 앞에서부터 동네까지 그렇게 좀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성적으로 급한데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고 또 돈이 들어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 1이장 이태훈입니다. 네, 저희 마을에는 지금 거산이라는 고구마 가구 인장이 좀 들어와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남시에서 다시 있던 그 공장을 그 신정 1, 2와 1, 2, 4, 1인데 그 지금 부산 8,000평 정도에 지금 공장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신정 1, 2에서 1, 2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거산이라고 이제 고구마 크게 하시는 분이 요즘 신정이 오셔서 뭐 선별장도 크게 짓고 뭐 가공 농장도 짓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뭐 공장을 크게 짓을 건데 앞에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도로를 넓히는 건 세금으로 넓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여주에 여주 인구 증가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에 뭐 몇 명 이상 뭐 하는 걸 기준을 이제 지금 아, 조례에도 만들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우리 세금으로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하니까 본인이 이제 길을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예,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뭐 지금 현황 보고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길이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게 8m 정도 돼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참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 현황을 좀 찾으시면은 그거 아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길을 넓혀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긍정적인 기여는 있지 막 이런 걸 얘기해서 그런데 도움을 드리다가 이렇게 방침을 해서 하는데, 그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그냥 뭐 아무나 개인이 공장 짓는데 나 길 내달라 그래가지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내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해드릴 거고, 기준 내에 못 들어오고 본인이 부담해서 넓히고 해야 돼요. 땅은 안 사도 되겠죠. 지금 얘기처럼 뭐 도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땅값을 안 들어가지만은 공사비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저희는 좀 이게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어느 기업이 일반 돈을 들어와서 나 여기 기업 들어온 거니까 공장 질 거니까 길 다 내줘라, 이게 다 들어드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기준대로 하는 거고, 또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본인도 얼마 부담하고 우리 시도 얼마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좀 줄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거의 그 투자 유치에 관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거의 우리 저 기획예산 담당관이 그 투자 유치 관련된 기준 조례 이런 거 거의 완료된 거죠? 네, 지금 조례는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속적으로 시행규칙과 기금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살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은,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면장님이 받아서 건의서를 일단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맞은 걸 이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기준에 부족하면은 본인도 얼마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만 해볼 테니까 건의서를 내세요. 네. 처음으로 노인 회장님께서 마을 안길 그 보상 문제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길을 막고 이웃 간에 지금 불화 중에 있는 장암 1리입니다. 장암 1리의 그 도로, 마을 안길 도로로 인해서 지금 건설가에 접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가에서 조금 더 힘을 쓰셔갖고 신경을 쓰셔갖고 잠깐 잘모르겠어요. 이것도 내가 몰라요? 상황이 이랬던 거?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런 종례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시 건설가에서 작년에 측량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들을 몰라요? 담당 부서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려요. 예, 장암 1리 320번지. 예, 장암 1리도 그렇고 2리도 그렇고 다시 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국내 발전을 위해서 와주신 기회원님, 도시시장님, 시의원님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중암 1리 마을은 산골이다 보니까 그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르신들끼리 그 왕래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암 1리에서도 있었고 과거에 저희 큰어머니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도 설치 부분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이런 인도 부분을 통해서 마을과 마을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가시넝골 입구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입구에서 예전에 그 트랙터와 차와 교통사고 나서 주민이 농사짓는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마을에 코인프렌즈라는 농업법인 회사가 유치를 해서 지금 3만 평을 구입하고 1만 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법인 회사가 지금 보람상조라는 대형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마을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관광농업 사업이지만 차후에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 부분으로 변경될 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도 거기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먼저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계획 수립해서 아마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녹수골이라는 골프장 부분에서 가창골 입구까지만 성공한 아니 그래서 중앙 미리 마을 입구 그 해가 들어가는 데까지 네. 그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원이라는 동네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가는 아 더 위로 가야 돼 또 예예 이것도 그러면 저기 다시 연장해서 바꿔주세요. 네, 이거 다른 사람 결정해 주시고 지금 관광농원 입구에 뭐 거기 저 교통위원회 되는데 어? 그것까지 같이 좀 봐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보람상조에서 하는 관광농업사업 이제 의심은 가죠, 그지? 네.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대체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목장이나 화장장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해당 구라 이장님한테 꼭 연락드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 들어온 건지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SK가 중국인에서 그 발전에 들어가면은 그 대기 오염이 상당히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대기 오염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추후에 뭐 그게 가동이 됐으면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주민들이 파악하고 싶은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 그 여주에 서방 쓸 수 있는 그 식품종 별을 생산해서 뭐 우리가 개발해야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앞으로 뭐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런 거를 뭐 힘들고 돈이 들어도 언젠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주에서만 지역에 특화된 쌀을 만들 수 있게 그걸 개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먼저 그 SK 발전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벌써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백연이라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제 직접 이걸 동네마다 설치할 수 없고 이게 중요 지점에 이렇게 기획한 데가 있어요. 이런 외동률은 한 분도 기존에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인근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2년 초에 할 거고 그 요거를 상시 감시 반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주민들 직접 무슨 문제가 저기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를 시청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체결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마 몇 달이 있으면 다 정리될 겁니다. 또 우리 여주쌀 만든 식품점 개발하는 거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시장 취임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쌀값 순회 때문에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었고 또 금년도 벽품종 하는 데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해 이제 또 가난이도 그거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수확량이 확 떨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주쌀뿐이 아니라 여주농작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시를 했는데 특히 여주쌀은 우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협력해서 올해부터는 여주산을 다 이제 그 시범 재배도 해보고 또 품종 교배도 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진정한 여주산을 찾을 거고 또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뭔지 찾을 겁니다. 지금 같은 진상이라고 해도 동네에서 나오는 쌀은 맛이 없고 여기 뭐 세종대왕면이나 홍천면 가난면 이런 거는 맛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거든요. 뭐 실제로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니라 그래서 뭐 강천이나 삼북 같은 데는 쌀 형편없다 뭐 이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런 건지 우리 물어보면 몰라요. 왜? 여기 토질이 나빠서 그런 건지 뭐 물을 덜 대서 그런 건지 농민들이 뭐 국내 농민은 쌀 농사 짓는데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 뭐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강하게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자. 그리고 이 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동네도 시범단지 만들어서 동네도 심어보고 세종대왕도 심어보고 이래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하게 그 지역에 맞는 쌀을 찾자. 그래서 그 자료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야 우리 지역은 이게 좋다니까 아, 이 품종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 품종을 저기 농사 지려면은 어떤 뭐 비료라든가 어떤 거름을 더 줘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농업기술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이제 이걸 진행시키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우리 조합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쌀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요번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본적으로다가 농사 짓는 분들이 모든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된다.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얘기 들어야 된다. 농사는 어쨌든 농민들이 짓는 것이고 그래서 품종도 가급적 농민들이 더 안전한 거를 하도록 선택을 하고 우리 조금 법인에서는 다 판매하는 데 더 좀 신경을 기울여서 판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이거져라 이러면 안 되고 여주쌀의 명성을 지키고 여주 농민들이 스스로 어쨌든 수익이 많은 걸 찾아서 농사 짓는 걸 우리 조공에서는 그걸 어떻게 더 판매를 잘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농민들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중요하신 말씀 했는데 농지 같은 거 이렇게 뭐 매립할 때 지금 뭐 높이를 해가지고 2m 이내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m 안 되는 거는 임의대로 막 하다 보니까 내놓는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길보다도 높이고 옆집 눈보다도 높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 근데 우리가 요거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또 인근의 그런 공공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성토를 해라고 지금 하여간 우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조례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저 제가 말씀한 거 들었죠 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가정 1리에 하수 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비만 오면 오수가 역류되고 있습니다. 가정 1리는 매년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으로 현 하수 처리 시설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 중설을 통하여 오수가 역류되지 않고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받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미처리 지역인 은촌립, 장암1리, 종암립, 서1리 등도 하수처리 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금 그 하수처리장이 진해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가정리도 있나요?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걸 보니까 현재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잖아도 거기 무슨 뭐 곰탕집 뭐 공장 하나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량도 부족했고 또 그 곰탕 만드는 공장은 아예 농도가 이렇게 짙어가지고 그러다가 인입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얘기해서 더 용량을 키우도록 그런 걸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여기 근본적으로다가 파수처리장 용량 부족한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몇 톤 넣을 건다 그랬죠? 200톤인데 몇 톤이에요? 크게 200톤에서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산정해서 증설을 계획했습니다. 요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주에 이거 하수처리장 지금 우천이 뭐 장안도 다 안 된 데 많잖아요. 동네도 좀 딴 데 더 많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하려면은 4천억이 들어가요, 돈으로. 4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고 가는데, 1년에 100억도 안 줬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SK하고 이거 관련해서 협상할 때, 아니, 우리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규제 바꾸고, 이게 깨끗한 물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냐. 그래가지고 밖에서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많은 힘을 써주셔가지고, 100억에서 150억을 더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100억에다가 뭐 200억에서 250억.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지금 이제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거, 뭐 내년에 할 거, 후년에 할 걸 앞당겨서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하수처리장 유입하려면은 법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역으로 지정 안 된 데도 많아.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원래 이게 5년마다 구공개혁을 새로 세우게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끝나서 원래는 맨 한참 더 있어야 이제 구공개혁을 세우는데, 올해 빨리 하라 그랬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기본계획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진짜 2년,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마이크를 주세요. 네, 저희 마을은 저기 거기 옆에 하수처리 시설 장소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희 마을하고 이제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하수 나오는 거랑 물 나오는 거랑 겹쳐서 이게 팍 터졌어요. 네. 저희가 비만 오면 그 도로가 똥물로 돼요, 똥물. 그래서 그 밑에 논을 가꾸신 분이 해마다 저가 익지가 않아요. 파라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증설로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처리시설에 지금 망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거는 먼저 한번 저 뭐 민원이 있어가지고 네. 알고 있죠. 민원은 계속 넣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오셨다 가시면은 그거로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떠한 대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보수철 거기 처리 장소에서 오페스가 까만 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번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보니까 사고 현장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긴급 보수기 다른 걸 뭘로 해드려야 될지 많이 찾아서 우선 보수부터 하세요. 물량 늘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소장님 저기 뭐야, 내리고 모레로 기장님 만나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네, 덕산이장 김태원입니다. 저는 소화천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라 시시 올라가는 그 소화천이 작년에 가을에 준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골프장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그 물이 커브가 지는 데는 뚝이 그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토를 좀 이래 구간별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번 아까가 그 신라시시 그 소화천,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도로가 막 파이고 막 그런 게 있나 보죠? 네, 파이고. 예. 파이고, 그게 이제 그 꽃장 들어오면서 그 봉쇄된 데라
배수가 올라가다 좌측에 뭐 한 몇 m 다 파손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길 위로 다 되게 넘치고 이러니까. 그럼 바로 확인하고 이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이게 지금 도로 파손된 데가 여기도 지금 지방도 상에서 많아요 지금. 요번에 비 와서 보니까 아주 화가 안 나서 굉장히 많고 거기까지 다 조사해서 응급협단에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관도 형팀에서 누구 왔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 박사님 이번에 그 경제정리한데 용수로 망가진 데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형관이 꽤 조각됐나보지? 유형관이 거의 다 파손이 되고 거기도 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물량이 많으면은 아, 돈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게 금방 못하거든요. 전 시장님께서부터 약속을 받을 건데 세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조사해서 어떻게 보니 보고 해주세요. 네. 아까 그 밤호박 얘기를 하셨죠. 우리 시장님이. 그 밤호박 장목반, 우리 농협 장목반입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맞춤 농정에 선정이 됐는데 여주시에서 선정이 됐지만 도에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성교 의원님이 좀 힘 좀 써주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또 좀 힘 쓰셔가지고 도에서 25%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 쌀 명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품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농업인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너무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뭐 맞춤 농정 사업은 당연히 이제 뭐 자부담 50%, 뭐 지원 50%입니다. 자부담 50%는 지원 50%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주 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농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벽품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할 거고 그 연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결정하게 좀 해야 되고 제가 진상표 뭐 계약 기간이 완료된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네요. 예. 이것도 빨리 우리 이걸 꺼내놓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업진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빨리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오셨나? 농업정책과장이 오셨고 진센터장님 안 오셨는데 이것도 이것도 하여간 저 시급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좀 어떤 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아까 양부라고 그러셨어요? 예, 양부요. 아, 양부를 우리가 한번 가서 뭐 잘 될 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저희도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필리핀 이런 데가 MOU 체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쪽 나라에서 들어줘서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를 해줄지. 그러니까 그냥 MOU만 체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외국인 근로자 거의 한 140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들어올 텐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시집 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족이나 그분들 친지 이런 분들이 이제 140명 정도 여기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좀 믿을 수 있죠. 이제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로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대신에 우리가 농가에서 주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데 보면은 뭐 자치단체에서 뭐 기숙사를 줘서 이제 뭐 해결한다 그러는데 이게 기숙사 줘서 얼마나 뭐 거기서 이렇게 관리할지 참 걱정인데 그러니까 우리 저 농협하고 우리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대신해서 청년 농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당산리 쪽에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채소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농사 짓는데 남의 집 가서 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저 뭐 하우스 임대해서 농사 져서 그거를 가락동에 팔고 SNS로 특별 우치고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들 와도 일할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농사 짓는데 더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동네는 아직 이거 없는지 조사해서 이것도 대체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자락에 있어가지고 뭐 나무 그늘에 가려서 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뭐 나무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고만 해서 하면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저희한테 그런 문제 있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은 그 뭐 얼마든지 그거는 뭐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주인이나 이런 나무만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상이다. 잠시만요. 네. 내가 제가 끝났으면 이호선 조합장은 내가 3년 동안 모든 자료를 제거해서 이번에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가 발전하려면 이웃끼리 다정해야 되고 그런 남의 말을 우습게 듣지 말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더 잘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가 발전하려면 건의사항을 똑바로 들어서 잘 시행을 해야 돼요. 네, 예, 참, 예.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뭐처럼 이 개새끼 개떡 같은 소리를 해서 쓸데없는 호주머니 들어와지 않는 전화를 해. 그 우리 시장님은 저를 20년 동안 나 도와준 분이고. 자, 이제 이익상이다. 예, 예. 그 토론하시고. 하시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행한 거, 이 동열병 없는 여주시 국내 연맹들에 대한 노력 많이 해요. 네, 저희 동네는 농로 포장이 200m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골짜군인데, 거기 골짜군이 한 1km가 넘습니다. 근데 땅 주인과 그 골짜군이 안에 사는 주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이 농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거는 저기 코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돈을 없잖아요. 이게 내 땅에다가 포장 못 한다. 이게 그러면 뭐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먼저 제가 이 장 볼 때 그 안에 이제 주민들이 한 10여 가구가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17만 돈을 뭐 100만 원, 150만 원 거치를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그 돈 내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반항을 한 거예요. 전 나는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친 금액만 가지고 이제 땅 임자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땅 임자는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 건너 쪽으로라도 좀 길을 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거는 우리 면장님이 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용문가님이니까. 우리 저 면장님 한번 보시라 해가지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그 위에 그 다리는 좀... 아니 다리도 길이 통과돼야 다리가 필요해요. 다리. 같이 해결해야지 뭐 같이. 같이 찾아보고 네, 조만간에 이제 운전지 방문해서 이장님하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수암 그 노탈이에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나무부터 모래부터 어마어마하게 지는데 해맞이 그러거든요. 시에서 나와서 외근 치워주고 가셨는데도 그거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회장님, 분류회장님께 이제 여기가 그 지방도 그 도로상으로 막 물 넘치고 온다 이거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비만이 올 때는 옆에 모래 쌓인 거예요. 네 맞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 배수를 좀 정비 좀 해주고 우리가 좀 최소한 준비를 할게요. 네. 우리 저 권상과장님 이것도 과사 현장 확인해서. 배수로가 뭐 연결이 안 됐는지 해결해 주세요. 지금 470억이라는 돈이 측정이 돼가지고 주암 사거리까지 그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마이로 서원 121이 또 주암 1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이 돈 더 따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약속 좀 해 주세요. 이따가 다 하자마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나는 저 공업장 말씀해주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주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교통량이 한 2,000대 이상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달에 통행료로 갔다가 거의 15만원 정도 냅니다. 여기 동료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 주말에 걸리면은 그 고달 있고 거기까지 차량이 밀려가지고 통행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점이 많은데요. 또 한 가지, 역주행에는 차량이 또 있어요. 거기가 해차로가 좀 이상하게 있다 보니까는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고 이제 좌측으로 나가고 뒤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좌측 우측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니까는 차량 통행이 잘 안 되고 이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 김성규 국회의원님이 언제까지 이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충호 시장님이 임기 내에 이거를 갖다가 벌려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저 12월 14일 날 서부 1위 저 111번지 선에서 저 눈을 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차량이 저 꼭대기 있길래 눈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밀고 뒤로 차가 오길래 비켜줬어요, 저는. 근데 와서 자기가 박아놓고서는 이걸 갖다가 동네파출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사건화가 돼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여주경찰서 교통과까지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걸 여주시에서 앞으로 제설 작업하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아까 여기 저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저 이충호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나미루라는 품종을 저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 심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천평에서 40km 9포대 나온 데가 있고 또 11포대 나온 데가 있고 저도 한 6,500평을 심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남을 나라 하고 지금 저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저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보급을 기술적인 대사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저 조합장님들 의미대로 이렇게 농협에서 공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거를? 어? 그럼 저 주시에서 책임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무슨 저거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걸 갖다 개인들한테 그냥 떠넘겨놓고 말하면은, 이거 누가 이거를 저 농사를 앞으로 어떤 저기에다가 잣대를 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거를? 어? 그리고 내가 순차 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료주 아씨는 지금 시급합니다, 엄청. 어? 옛날에도 독도양구 도로정책국장 윤학배라는 분 누가 가서 만났습니까? 제가 쭉 일해가지고 갔어요, 거기. 어? 그럼 여주시에서 좀 내가 이걸 계속 저 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은, 이미 말고 달투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보니까 미반영이 돼 있냐고, 그게. 어? 제 이용동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변사무소 이때 와서 하는 얘기가, 돈 주문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자꾸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냐고, 이거에 대해서.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준다고 그랬고, 안 해줄 거면 말고 그래야지. 왜 돈 주문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돈이, 여주시에 지금 SK ENS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갖다 주문은 금방 집행이 되고 금방 할 수가 있는 걸 갖다가 왜 안 하려고 그랬는지 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저 시장님이 답을 해주시고, 저기 또 김성규 국회의원님이 아까도 저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임기 내에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십시오. 저도 거기 많이 이용합니다. 네? 저도 잘 알고요. 그런데 저는 이장님하고 좀 틀린 생각 가졌어요. 거기가 그렇게 저는 수없이 다니는데 차 밀리고 못 봤어요. 지금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저희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어쨌든 동료주 IC 설치를 우리 북내 주민들 또 몇몇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 선배 설계 안 됐던 걸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200억인가? 어? 150억인가? 200억이 얼마였지? 150억입니다, 처음에. 예? 처음에 150억입니다. 예, 150억 우리가 돈을 줘서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협약을 할 때 매년 1년에 4억씩 30년 동안 내라, 관리비를. 그래서 협약 맺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만들었는데, 어?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하다. 뭐 만드는 비용은 뭐 처음에 될 수 있지만은, 아니, 4억씩은 벌점인데 왜 돈을 내느냐, 우리가. 어? 그래서, 그러면 원인을 내놔봐라. 4억을 받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어? 아, 동료주 아저씨 했는데 뭐 믿지니까. 어쨌든 운영하는데, 거기 민자고속도로니까 믿지니까 그걸 내려는 거는 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저는요. 그 믿지면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차량 통행이 얼마나 몇 대가 돼서 이게 몇 대 이상 되면은 이게 좀 뭐 미치지 않는데 얼마나 미치는지. 그래서 그걸 대야 되니까 자료를 안 줘요. 어? 거기서. 근데 이런 게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 무슨 서원중과 동원중과 거기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원주에서도 돈 안 주려고 소송을 걸었나 봐. 근데 원주시에 졌어요, 그것도. 그래서 나도 진짜 소송되고 막 이러려다가 그래, 그러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이따가 답변 드리겠지만은 의원님한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돈 대고 했는데 왜 4억씩 왜 줍니까? 어? 뭐, 동료자 씨 회사에서 미치는 게 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불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은 무조건 여기를 일반 IC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통량이 늘어서 지금 현재 그거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교통량 달래도 교통량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요. 4.5톤 이상 화물차 출입금지예요 지금요. 어? 화물차만 중형대차만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서로 뭐 이용하고 하는 데는 하이패스만 달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꾸 이제 뭐 화물차까지 다니게 해라. 화물차가 뭐 고속도로를 해서 얼마나 뭐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스스로 교통량이 늘어서 늘을 전망이 있고 이러면은 동료주아시에서 그거 가지고 용량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를 다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니네 회사에서 이거를 설치해라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들으려면 지금 200억인가 250억인가 달래요. 그리고 4억씩 내던 거를 얼마나 달래더라? 7억인가 8억씩 달래. 누가 한다고. 아니 우리 30년 동안 왜 7, 8억씩 줘서 그걸 왜 해요? 그걸 지금 뭐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차가 막힌다 그랬는데 저 차 막히는 못 봤어요 정말. 제가 예. 한두 번 올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차량이 바로 지금 한 2,000대 이상 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자료가 충분해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차가 정말 맥힌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주장을 해서 우리 김성규 국회의원한테 자료 드려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은 우리가 공무원으로 정신으로, 나도 그거 확인하고 항의하려고 자료를 못 준다는 거야. 그 내가 돈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4억씩 또 막 주는데 왜 그런 자료도 안 줘? 우리 여주 시민이 호구인가? 그래가지고 의원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거기 관리비가 불러다가도 막 질책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거기가 정말 화물차, 15톤 이상 화물차가 그런 중차량이 통보가 필요하고 또 아니면은 일반 차량이 많아서 정말 차량이 통행에 문제가 되고, 이럴 경우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돈으로 이걸 해결하라고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돈, 몇백억 주고, 1년에, 매달, 몇 억씩 돈 더 주고, 저는 그게 억울해서 그거는 누가 계약 체결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여주시에 나 입장 바라고 싶은 게,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그거 우리 돈 들여서 못해요. 저는. 그러면 저 이충호 시장님은 그 임기 내에 해결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요? 아니
저는 우리 돈 들여서 안 하고, 네. 어? 거기 그 도로공사 사장한테, 그 도로공사 회사한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러주시의 저 최고 우리 누구, 시장님 아니야?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4억을 주던, 3억을 주던, 어? 그거에 러주시에서 이제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차량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일단은 화물차가 못 올라다니잖아요. 기근 다이를 반면 들어놓는 바람에 내가 충북 진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거 쉬워. 돈 얼마 안 들여도 돼. 뭐 그걸 일반화시키고 전화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기근 다이 설치해놓으면 5톤 이상 다 올라다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버스도 올라가게 하다가 그것도 규제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뭐 길이 좁아서 못 댕기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어? 개군당이 있다며 그런 거 아니에요? 개군당이 총국 진천 가봐요. 거기 길바닥에다 그냥 어? 옛날에 그냥 그렇게 오르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다가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화물차가 다 이런 개군당이와 만드는 거예요. 아, 개군당이만 만들어 놓으면 5톤 이상 댕기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많잖아. 그 못 올라가게 해놓으니까 차량이 당연히 못 올라다니면 차량이 없는 거지. 지금 승용차는 하고 올라다니는 게 한 2,000대 된게 지금. 어? 근데 그걸 시장님이 그걸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보고 돈 들어간다고 못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그래요, 그래? 저는 우리가 수백억씩 들이고 또 몇억씩 떠져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들어요. 시장님은 그러면 여기에 동료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어? 관심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데 시장으로서 거기가 수백억 들여서 일, 한 달에 몇 억씩 주고 아니 그러면 이거 제가 솔직히 해서 동료주와 어? 시도를 걸쳐서 국토양보도 도로동 채국장 누가 만났어? 여주시에서 움직여서 정경호 국회의원이 만났어요. 어? 내가 이거 해놓으라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뭐 절불이 나게 저거 했는데 그나마 국공무만 집도를 보았으면 아 지금 와서는 이거 개설을 해야 될까니 여주시에서 그 시장님이 또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구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또 추가로도 검토해서 아 이거 저 답 주세요. 이거 저 오늘 저 김성재 저 국회의원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잘 된 게 뭐냐면 이거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어? 여기서 아직 답을 주시고 가셔. 인기 내에 이걸 벌려주시겠다든지 뭐 답을 주세요 아주. 예, 우리 그거는 제가 이제 저 말씀드린 사람은 제가 끝나고 우리 저 의원님이 답변 드릴 겁니다. 예, 제가 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인사말에서 그 시정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의조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IC는 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거고 제2 영동고속도로는 민자 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합리군들 못해 국내 면에서 꼭 IC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저 이충우 시장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협약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네, 그렇다 보니까 30년에 매년 4억씩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협약서에. 그리고 그 설치하는 것은 다 그 시에서 시비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도로공사에서 한 거는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 유치를 한 거는 협약한 대로 매년 4억씩 30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우리 시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4억씩 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한번 좀 국토에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서 좀 우리 받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일반 IC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준거 어디서 또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한 게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협약대로 했으니까 이 돈을 내야 됩니다. 민자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저도 이거를 군수 때 양평 IC라고 예, 양평 IC 쪽에 예, 우리 강상면 거기에 IC를 예,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예, 저 매년 부담도 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스마트 IC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제 의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시비를 왜 내가 거기다가 7, 8억씩 또 일반 IC 하면은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거기에 요금 받는 에, 저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게 3개대로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8시간 근로 저 조건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친구들 그 회사에서 저 민자 유치한 데서 얘기가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 일반에. 야,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킨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봐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이기네도 해주셨죠? 아니, 여기는. 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면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사전에 민자 유치로 여주시에서 그 당시에 협약을 한 사항이 이러니까 그거를 깨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진천인가 어디에 개치킨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고 그 시장님이 지금 자료를 왜 4억씩 내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도 제가 오빈역 신설도 해본 사람이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타는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량이 통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여기는 일정 금액으로 4억씩 낸다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봐가지고 다음번에 또 제가 이렇게 이장님 회의나 이럴 때 왔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사.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장님 그러면은 앞으로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일반 IC를 무조건 해달라. 어? 이거보다도 지금 화물차만 들어가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화물차도 하이패스 달고. 어? 귀근 다리만 다루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 귀근 다리만 설치해보는 5톤 이상도 다 달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쪽에도 어? 고속도로 공사 저기 그 사장한테도 그것만 요구했어야지 일반 IC에 달려면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어? 관리하려면 또 뭐 거의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이러니까 과부감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돈을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금 얘기 들으셨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개근 다이마 설치하는데 어? 그거는 뭐 지금 뭐 땅도 덮어서 안 되고 공사 뭐 얼마 안 해도 되면은 돈 조금 들어가면은 그거야 뭐 어? 가능성이 있겠지. 어? 충북 진천아시에 가면은 그렇게 저걸 만들어 놨어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개근 다이 설치하는데. 저 어디 무슨 아이씨요? 충북 진천아시. 진천아시. 내가 거기서 답을 하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여주시에서 지금 한 번도 안 가서 왔어요. 오늘은 난 처음 들었어. 진천 아저씨 저 다음 주에 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 가서 문득에 얼마 전에 확인해봐. 알았어, 이거 해고. 이장님, 그러면은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저 그러면 개근대 설치하는 걸로 저 불러서 확인해본다니까 어? 기다려보시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때 그 뭐 확인해보고 나서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네.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네. 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2시간 반이 소요가 됐거든요. 예, 건의사항은 이거로 마치고 우리 끝으로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오늘 시장님. 제가 시장님 말씀하기 전에 한건 아까 우리 저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우리 이장님 말씀하셨죠? 네. 제가 최대한 한번 그 관계자들 그게 농어촌 공사에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불러가지고
예, 그거 더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시장이 마무리 말씀 듣고. 예. 우리 동네면 지금이랑 대화가 제일 아주 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에 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다 챙겨서 미리미리 다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못한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완료될 때까지 또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내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아마 더 열성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또 소통하고 또 원하는 사항 많이 들을 겁니다. 저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오늘 다 못다한 말씀이라도 우리 원장님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뭐든지 하여간 긍정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